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한번 온리 바룹질럿으로 한번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볼게요. 1대1이고요. 상대방 테랑 고르셨고 저는 풀토 골랐어요. 왜 풀토 골랐냐면은 바룹질럿 하려고 풀토 골라봤습니다. 일단 뭐 원넥으로 한번 가볼게요. 원넥으로 뭐 투넥 가도 되는데. 예, 아, 소리가 잘안 나네. 나나? 오케이. 일단 난다. 아, 모기들이 아직도 있어. 요즘 날씨 춥던데. 날씨 요즘 쌀쌀하지 않나요, 여러분? 날씨 쌀쌀한데도 모기들이 많아 요즘에는 이렇게. 빨리 모기가 없어져야 될 텐데. 어떡하니 모기들. 힐만 주고 일단 원맥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를 2개 짓고 후게이트 갈까? 후게이트 가도 될것 같고 편한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풀토 대 테란전은 아무래도 토스가 상당히 좋거든요. 종족 상성으로 봤을 때는 특히 빨무에서는 토스가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3게이트 가스 가요. 3게이트 가스 바룹질럿을 가기 위해서 3게이트 가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오. 최대한 빠르게 갈수 있도록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정찰은 프로브 정찰 안갈 거고요. 그냥 질럿으로 정찰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그 프로브 정찰 가는 프로브까지 미네랄을 캐가지고 최대한 돈을 확보를 해서 질럿 한 마리라도 더 뽑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럿으로 정찰을 가볼게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모기가 아닌데? 뭐 이상한 벌레가 막 날라댕겨. 날파리인가? 아닌데. 공바룩 질럿이 괜찮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은 포지까지 제일 주고 공바룩 질럿 준비합니다. 아, 자꾸 벌레가 왜 이렇게 날뛰는 거야. 정찰 여기 없죠? 그러면은 이쪽에 한번 보내고 넌 세시 쪽으로 한번 가봐라. 네, 바로 아둔 올립니다. 아둔 상당히 빨라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스를 어느 정도만 빼내면은 일단은 공업 돌리고 요 바로 돌릴 수 있는 양까지만 가스를 파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질러지 마타. 일로와, 다 일로와. 오, 장난 아니야 상대방. 오, 씨, 아카데미 개빠른데? 자, 일단은 가스 다 파던 거 여기로 다 돌아오고요. 게이트를 좀 많이 늘릴게요. 이제 바로 질럿이 날뛰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방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자, 바로 눌러주고요. 어디 바로 질럿으로 밀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타이밍을 좀잘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빨리 다 바꿔놓고 자, 오리 하나 둘셋넷 근데 상대방이 만약 파이어뱃을 지금 아카데미 완성이 됐거든요? 거기다 투 커맨드까지 올라가고 뭔가 올라가는 게좀 예사롭지가 않은데 파이어뱃과 메딕이 좀 갖춰져 있으면은 약간 좀 온리 질럿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전 타이밍에 좀 빠르게 가가지고 밀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게이트 이쪽부터 돌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파일런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 하나 둘. 미네랄 차는 대로 바로 이제 집에서 뽑아줘야 돼요. 발업이 되는 시점에 바로 달릴 거거든요. 공업과 아니다, 공업 되기 전에 발업으로 때려주면서
계속 흔들면서 공업이 되겠죠. 어느 순간에 그럼 그때 같이 싸우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빨리 누르고 혹시 모르니까 보는 캐릭터 하나만 있어요. 어 봤다. 가야돼 가야돼. 가자 바로 쭉 갑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올라가. 자 올라가자. 오 파멧이 많은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바로 쭉 힘을 보여줘. 그렇지 밀어버리는 거야. 나이스. 자 게이트에서 질러 계속 뽑아주고. 좋아 뚫었어요. 나이스. 자 랠리 다 바꿔놓을게요. 여기로 바꾸자. 상대방 입구 쪽에다가 다 랠리 바꿔놓고. 자 바꿔놓고 자 온니 질러 계속 뽑습니다. 가자 빨리 다 보내버려. 뭐하냐. 한 타이밍만 쉬자. 아니 한 타이밍 쉬면 안되지. 자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감싸가지고 잡아주기. 효과음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이곳 안 막히게 파일럿만 잘 지어주면서 질러 계속 뽑아주고 보냅니다. 좋아 스피릿 잃어버려 빨리. 자 이거 아마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오우씨 리페어 사기성 장난 아니구만. 계속 보냅니다. 계속 게이트 더 올리고 전을려 세일까지 전을려. 세일까지 릴리 다 바꾸고 릴리 이것도 다 바꿔놓나. 다 바꿔놨죠. 계속 미는 거예요. 이렇게 온리 질러 성공할 것 같거든요. 성공했죠 이 정도면. 뭐 아니 뭐야 이럴 때는 그냥 SCV 점사해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SCV 점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냥 싸워 계속 뽑아. 혹시 뭐라도 올지 모르니까 딱 캐논 여기다가 고배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팔로 찍고요. 자 나갔죠? 수고하셨습니다. 온니 질럿 러시였습니다.